지역에 집을 몇 분이 이제 문화 주민 주택을 이제 지어준다라고 해서 평생 광고를 받습니다. 예, 좀 들어주시죠. 그런데 한국이 이제 전체 공급 사업을 노화해
유명한 신도시 로데캐슬입니다. 다음은 산박 입구입니다. 대판거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있습니다. 이른바 유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일부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검찰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먼저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을 음주운전 기반 규정으로 선고하되 다른 가중 사유를 나중에 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 2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를 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 절차에서 응소수당을 단계화에 상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우진, 임종은조가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장우진, 임종은조는 오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파이널스 남자 복식 최강전에서 홍콩의 웡춘핑 출발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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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고 미국 포스트 뉴스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계 보건 기구 WHO가 델타 변이처럼 일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파부터 뮤까지 그동안 12개 변이는 이 순서에 따라서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남아공발 변이가 13번째 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으로 하자면 U를 붙여야 됩니다. NU인데요. 13번째 U, 13번째 크사이, 이게 XI로 표기가 되거든요. 이걸 건너뛰고 15번째 알파벳인 오미크론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으로 붙이지 않느냐 이런 의심인데 코로나19의 변이가 XI로 표기가 됐어도 사람들은 이걸 알파벳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바일 시대인데 지금 펜팔이 미국 초등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아, 펜팔 좋아요. 네. 쓰면서 선생님들 그렇죠. 기다릴 줄도 좀 많이 되고요. 기대가 됩니다. 살도 많고 맞죠. 이게 유럽 벨기에 있는 전체 10명이요. 편리한 부산 시내버스, 본인 연령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두 잔의 정책으로 바뀌었고요.
Thank you.
하차입니다. 하차입니다.